시청자 여러분들, 뭔 사건이냐면은, 헐크호건 사건이 뭐냐면은, 헐크호건이 영구 제명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사로서는 오늘 접했고요. 헐크호건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유명한 레슬링 선수인데, 많은 사람들의 뇌파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일단은, 인종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흑인을 만나는데 그 흑인에 대한 어떻게 흑인을 만날 수 있냐 하면서 차별적인 비하 발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영정을 해. 먹방은 9시 합니다. 예, 아 일개미입니다님. 아 반갑습니다. 예. 자, 아 일개잉입니다님. 자 반갑고요. 어떻게 하시다가 오셨어요, 일개미입니다님은? 예. 9시에 먹방을 하고요. 유튜브도 구독, 시청 부탁드리고요. 원래는 낮방송 3시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늦게 켰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헐크호건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 힘이 있어. 남자의 그 응? 남자의 힘이 있어가지고 친구의 와이프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인종차별 발언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세웠던 역사적 기록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티셔츠나 아니면은 이제 피규어 같은 것도 판매가 될 때마다 몇 프로씩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일체 가져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진솔이 너네 건이 와서 지금 많습니다. 추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헐크호건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조금 불쌍하기도 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과거에 크리스 베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된 적이 있었는데, 크리스 베나는 이제 가족들을 살인을 하면서, 이제 자살까지 하면서 이제 모든 기록이 삭제가 됐는데, 헐크호건은 이제 불륜 및 인종차별 발언으로 인해서 영구 제명이 되게 됐습니다. 예. 역사나 기록들이 모두 다 삭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